웨딩 촬영 갈 소품을 사러 가요. 갑니다. 뭐? 나 여기는 요거트 먹으려고 그랬는데 샐러드랑 안 된다고? 아니 자기 여기 물론 유플레도 있고 샐러드도 있는데? 자기랑 며칠 먹었더니 좀 쪘어 나. 쪘어. 여기 만져봐. 쪘어. 쪘지? 안 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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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이런 거 없었는데. 복합을 하면 많을려나? 오늘 저녁까지 먹겠는데? 한 컵만 할까요? 아니, 그냥 두 컵을 하고 남길까요? 저녁까지 먹으려고 하는 거. 그래, 그럼 두 컵? 두 컵을 합시다. 밥 해주세요. 오늘은 제가 주말이라 웨딩 촬영 갈 소품을 사러 가요. 몇 년 전에 제가 유튜브로도 올렸었는데 웨딩 쪽 일을 했었다 보니까 웨딩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웨딩 액세서리를 직접 만드는 이런 샵에 가서 제가 클래스 배우기도 했었고 그때 뭐 티아라 만드는 것도 배우고 귀걸이 만드는 것도 배우고 했었는데 그때는 제가 그냥 일할 때 쓸까 싶어가지고 배워놨 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시간이 또 지나고 지나가지고 결혼을 하니까 제 웨딩 액세서리를 제가 또 직접 만들어 보려고 해요. 다음은 요거 헤이네이처 어성초 스킨 모이스처라이저 한 병을 또 다 써가지고 새로운 병을 또 뜯어가지고 여러분 이제 앰플도 헤이네이처의 계절이 왔습니다. 다시 봄 여름으로 산뜻산뜻해지다 보니까 다시 헤이네이처 꺼내가지고 열심히 발라주려고요. 여기가 지금 또 새집이라서 약간 새집 증후군처럼 피부가 울긋불긋하게 올라오던 거예요. 또 그러면 안 되니까 이제 좀 어성초로 관리를 해주려고요. 아 그리고 혹시 KTNG 상상마당이라고 들어보신 분 있으실지도 모르겠는데 비주류 문화공간을 지원을 해준 복합문화공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일단 우리 연작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에는 친환경 뷰티에 대한 컨셉을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친환경 뷰티 창업 아이디어의 코코 챌린지를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 저희 몰랑이 분들이 뷰티에 워낙 관심이 많기도 하고 뷰티에 대한 애정도가 남다르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친환경에 관심이 있거나 아이디어가 있다면 누구나 다 참여가 가능하니까 한번 참여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서 최종 선발된 아이디어는 기획이랑 홍보도 해주고 상품까지도 제작에 도움을 준다고 하니까 이 코코 챌린지 해보시는 거 추천을 드려요. 이번에 메인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KTNG 상상마당의 부산인데요. 원래는 전시 디자인 교육 등 비주류 문화를 지원을 해주다가 작년부터는 뷰티 분야에도 지원을 시작했다고 해요. 지금 보시는 상상마당 부산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올해 패드부터 쿠션까지 제품 개발도 몰랑이 분들과 작업해본 저로서 되게 뜻깊은 프로젝트라 소개하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왜 얘기를 하냐면 이번에 코코 챌린지에 제가 심사위원으로 같이 활동을 하게 되어가지고 혹시 몰랑이 분들이 관심 있다면 제가 또 홍보를 하고 싶어가지고 또 너무 뜻깊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제가 파트너십도 맺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관심 있다면 좀 자세히 찾아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오늘은 저랑 같이 액세서리 공부했던 친구랑 같이 방문해서 구매도 하고 구경도 하고 뭐 착용해볼 수 있으면 착용도 해보고 제가 한동안은 눈썹을 조금 두껍게 유지를 했었거든요. 이제 봄, 여름이고 웨딩도 준비를 하다 보니까 좀 슬림하게 살짝 바꿔봤는데 이게 훨씬 더 만족스럽더라고요. 이제 곧 다가오는 제주도 촬영에서 사용할 소품들도 사고 짐도 싸고 할 게 엄청 많아요.
제주도 스냅 촬영은 찾아보니까 그 신랑 신부가 준비를 하는 것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제주도 안에 있는 소품들, 풍선, 가랜드, 액세서리 이런 것들도 다 직접 준비를 해야만 하는 것들이라서 저희가 준비를 좀 많이 하고 가야 될 것 같고 욕심을 내는 만큼 또 잘 나온다고 하니까 욕심을 살짝 내서 해보려고요. 뭐야? 왜 그럴까? 죽인데? 아, 나 물높이 여기 2에다 맞췄거든. 진짜? 저거 물높이가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인가? 아닌데? 그런 거 같은데? 뭐지? 그럼 내가 두 배 했네? 물이 두 배네. 여기 1이랑 여기가 2야? 그런 거 같지 않아요? 나 여기 1억 써 있어가지고 2에다 맞췄는데. 아. 우리 햇반을 돌립시다. 아, 진짜. 결국 햇반. 아, 진짜. 햇반 가나요? 이것도 돌려주세요. 짜잔. 아, 이거 같이 돌려야 되나? 잘했어. 이거 약간 우리 죽처럼 먹을까요? 우와, 햇반 나눠 먹으면 됩시다. 나눠 먹어. 잘 먹겠습니다. 준비한 사이 이렇게 그냥 이쁘게 밥을 또 차려주고 말이야. 이게 제주도 가서 촬영해야 되니까 살 빼야 돼요. 집에서 청소할 거예요? 쉴 거예요? 응, 그거 하고. 계란 너무 맛있겠다. 내 남자친구와 내 여사친과 셋이 밥 먹는데 내 친구가 깻잎을 못 떼고 있는 거야. 남자친구가 떼어줬어. 그 기분이 나쁘냐 안 나쁘냐, 이거를 떼어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는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오, 진짜 어렵다. 내일 가장 친한 다현이가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이렇게 막 못 떼고 있으니까 자기가 이렇게 찹 잡아줘서 뗐어요. 그때 내가 기분이 나쁘냐 안 나쁘냐. 근데 우리는 괜찮다. 왜요? 우리는 결혼했으니까. 아니, 그래도 결혼해도 기분이 나쁜가? 결혼해도 기분이 나쁜가 안 나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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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빠요 안 나빠요? 나빠요. 나였으면 안 그러지. 그럼 잡아줘요? 이거 논쟁감이에요. 왜요? 난 잡아줄 수 있지. 아, 그건 그랬지. 아, 그럴 수도 있다. 먹을 건데. 그리고 이제 잘 보이고 싶어서 그럴 수도 있다. 내 이제 애인 뭐 그런 거니까. 근데 왜 이렇게 다양한 해석이 존재를 해? 그리고 이제 뭐 배려다. 이거는 예의다. 깻잎을 못 떼고 있는 걸 그냥 보고만 있을 것이냐. 그런 파렴치한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떼어주는 걸 도와주고 배려심 넘치는 사람이 될 것이냐. 자기는? 파렴치한 거지. 아니 뭐 극단적으로 하는 거지. 웬만하면 깻잎은 내놓지 않는 걸로. 갑니다. 로제블랑이라는 샵은 뭐 공방 같은 곳이라서 제작 상품? 그러니까 주문 제작? 이런 것도 다 가능해가지고 혹시라도 이런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한테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너무 오랜만이다. 안녕하세요. 와, 너무 오랜만이에요. 이거 다 만드셨어. 어떡해. 너무 예쁘다 이런 거. 만든 것도 있고 뭐 기존에 있는 것도 있고 제가 한 것도 있고. 우와. 이거는 제가 한 거. 우와. 이거 있어요. 어제 만들어 놓은 건데. 세상에. 예. 아, 이솔 박성광 와이프. 아, 진짜요? 예. 아, 그분이 이거 하셨어요? 예. 오래됐는데 저거는. 아, 너무 예쁘다. 이렇게. 그 좀 큰 거. 예. 이뻐. 오늘 옷에도 되게 잘 어울려 이거. 나 따라가자. 저 이런 귀걸이 하나 하고 싶어가지고 이런 느낌으로 이거 하나 제가 직접 만들라고요. 진짜 왕 화려한 귀걸이 하나 만들어가지고 귀밖에 안 보이게 할 거야. 잘 어울려 이런 그치? 거. 그치? 조그만한 게 잘 어울리지.
두 번은 이렇게... 확실히 틀리시네요. 예쁘다. 들었어요, 이분 진짜 예쁘다. 이런데 짜요 이렇게. 와 너무 어렵다. 우리 이거 하나를 같이 만들고 하나를 포기하자. 그래. 제가 이걸 다 꼬고 친구가 지금 붙여주고 있어요. 나중에 나 티아라 만들어줘야 돼? 아니야. 그땐 잠수 탈 거야. 아니야. 로제블랑이 엄청 많은데 이런 건 다 연예인분들이 착용하는 거고 트와이스 분들한테도 협찬이 나갔다고 해요. 이렇게 막 드레스도 있고 이런 식으로 막 대여도 할 수 있고 구매도 할 수 있고 막 맞춤 제작도 할 수 있어요. 네, 이거 제가 했어요. 저 이렇게 푸릇푸릇한 애들이랑 핑크 컬러랑 이렇게 꽂는 애들 전부 대여했어요. 이렇게 너무 예쁘잖아요? 이것도 대여하고 이렇게 머리에 꽂는 애들도 전부 대여했고 귀걸이도 대여를 했습니다. 짜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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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너무 예쁘다. 실핑 꽂으면 이런 식으로. 우와. 이것도 예쁘죠? 우와. 옆모습만 주구장창 찍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런 거 예쁜데? 뒤로도 할 수 있어요. 와, 와, 이거 진짜 예쁘다. 자기가 만든 건 뭐야? 내가 만든 거? 반지 만들었어요. 여기 트와이스도 하고 그 이거 박성광 씨 아내분? 그분. 그분도 여기서 티아라 제작해가지고 결혼식 때 쓰셨는데 선생님이 결혼식 할 때도 또 오라고. 진짜 또 와야겠다. 저기 너무 예쁜데? 오늘 아침은 케이크 선물 받은 거랑 그래놀라랑 요거트 두 개랑 바나나 그리고 이거는 오니스트 이렇게 먹습니다. 자기 빨리 와. 자기 친구분이 선물 세주 꿀케이크. 그래놀라 같이 좀 부어서 먹어. 저기 난장판이죠? 자기 출근하고 내가 치울게요. 먹고 출근합시다. 우와. 입을 다 쳐내고서는 만세야 보스 쳐고 있어. 이러고? 이러고 잔다고? 이렇게 거의 딱 붙어야 되는데 여기. 오늘 약간 정장 입고 왔어요. 디바인이라는 곳이랑 테일러 룸스라는 곳 두 군데를 들려가지고 맞춤 정장을 하려고요. 나 내가 더 관심 있는 것 같아. 그치? 난 아무거나 해도 돼. 아니야. 좋은 거 예쁜 거 해야지. 그거 촬영에도 똑같이 입어요? 촬영 대여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뭐야? 좋은데? 이쁘게 합시다. 와, 짱 멋있어. 보통 상담이 저희가 1시간 정도 준비를 해드리는데 이런 2시간 이상이 필요하거든요. 단단하고 힘 있는 수트를 더 좋아하실 수도 있거든요. 고객들 보시기에는 실물적인 게 굉장히 단단하게 구성되죠. 힘이 있는 수트처럼 느껴지시죠. 지금 빛이 엄청나게 밝은 상태거든요. 저희는 다음 샵으로 갑니다. 저희 테일러 룸스는 약간 딱히 이렇게 모르겠어요. 그래서 디바인으로 갑니다. 꼭 입장할 때 이거 쓰도록. 아 진짜로? 네. 아, 그럼 다 나눠보지. 여긴 뭔가 더 좋다. 여기는 박보검 씨가 입은 데래요.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두구두구두구두구. 오늘은 남자친구의 날. 두근두근 오늘은 신랑의 날. 나 연예인들 시상식 때 이거 한 거 봤어요. 아 그러세요? 오 박보검 씨 같아요. 좀 너무 딱 맞네. 네 너무 좀 더 여유 있게 되니까. 네. 이렇게. 우와. 자기 너무 예쁜데요? 아, 그래. 오 이건 조정석 씨 거래요. 그러니까 이런 게 턱시도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네. 그거 예쁘다. 오 느낌이 좀 다르다. 자기 평소에 정장 입는 거랑 좀 달라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나 결혼한다 느낌은 확실히 턱시도가 좀 있는 편이고. 280이면 사실 30g밖에 차이가 안 나니까. 근데 자기 막상
할 때는 또 예쁜 걸로 하겠지? 이런 것도 다 안 가져왔겠네요, 그러면? 많이 사서 신라면 챙겼어. 신라면 챙겼지롱. 이만큼 샀던 거. 신라면 줬어. 신라면 하나 주셨어. 아까 정있지 않아요? 어? 정있지 않아요? 재밌어요. 그리고 자꾸 우리한테 뭐 챙겨주려고 그러고 기다려봐 이러면서. 기다려봐. 좀 좀 더 좋은 거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미치야. 미치야.